우리는 칠갑산 자락 아래 있는 마을에 살고 있슈. 저봐, 오늘도 아침부터 아주 일보따리 들쳐매고 왔구먼. 얼른 와요. 아이, 그만이 여기다 시원하걸랑요, 저녁 때. 영감, 내 말 안 들려요? 무릎이 아파서 죽겠어요. 다리 아프다고 그런 건 뭐 이러기 싫은 그런 분이지. 어째 저래 이쁜 말만 골라오나 몰라. 팔집이요, 팔집. 천직이지. 뭐가요? 뭐야, 농사 짓는 게. 죽더라도 할머니한테 거지 해야지. 91살, 40살 거지 하는 게 뭐 100살 거지 해야지. 100살 거지? 한번 골병이 나와봐야 정신을 차릴게요. 마음대로 해봐, 요리 한 번. 물일까요? 고규칠 씨가 우리 집 양반인데요. 30평소에 지켜 영감 자존심. 나는 만지지도 못하게. 도사 같으세요, 도사. 도사? 네. 칠갑산 신령이라 소리는 들어 나가. 뭐라고요? 인자하게 생기셨어요. 칠갑산 산신령 왔다고. 인상이 워낙 좋으셔서. 칠갑산 산신령 오네 지랄. 예 이놈. 천양 무슨 납작기 없다 이렇게 생긴 사람 그야지 거짓말은 요하나옴. 아이고 산신령이라고 다 같은 산신령은 아니요. 그냥 반은 도끼를 주는데 우리 영감은 나무로 오잖아요. 힘도 웬만한 장정 못지않게 쓴다니까. 한참적이는 이런 거 한 27개나 25개 짊어지 한 짐 내고 이겨도 그냥 도보고. 요새는 허리 아작날 기비 살살해요. 뭐 오늘도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? 많이 남고 여기는 일 한없어. 우리 이제 배추심리하고 쉴 수 없어. 그냥 앉아있는 게 쉬는 게. 80평생 일만 해갖고 지겨울 법도 한디 전양반은 아직도 저라고 일밖에 몰라요. 뭐 나도 뭐 평생 못 버리는 게 있긴 있슈. 바로 요 머리카락이. 머리를 언제부터 기르셨던 거예요? 집이 있을 때, 새아칠 때부터. 안 잘렸어요, 요새. 내 머리는 소중하니까요. 근데 살면서 사람들한테 자랑도 못 해봤슈. 그분에서 어디 여행 가고 이런 건 없었겠네. 아, 옛날에는 없었슈. 놀러 어디로 가간? 그정에는 안 가더라고요. 계속 일만? 네, 일만 있지 참말로. 아이고 그나저나 이렇게 푹푹 찌는 뒤 산에 갔다 안 들어와요? 아이고 요새 또 일하는구먼. 그렇지. 지금 몇 근이나 수확하신 거예요? 현재는 한 300근이도 되지. 300근. 300근이요? 저게 다 우리 영감 땀방울이요. 엄청 흘렸겠죠. 동네에서도 우리 집은 아주 1만 키로 소문 났어요. 그냥 조금 도와주려고 왔어요. 일을 많이 해가지고. 네. 이런 거 하면 폭이 바빠서 조금 도와줘. 일을 좀 줄이면 좋을 텐지. 일 욕심만이 영감 땜시 아주 내 속도 땡볕에 고추마냥 아주 바짝바짝 타요. 아이고 글쎄 영감 또 어딜 갔나. 얼른 오시지 왜 안 오셔? 뭐 일할 때는 뭐 일하고 간다고 말을 안 하고. 야 여기 다 안 치우. 네? 다 아니여. 오늘 이따 뭐 하고 갈게 어쩌고 그런 얘기 여기 아니고 다 안 치우. 다 그래서 그런 거야. 네? 저기 계시오. 암만 뛰어도 내 손바닥 아니죠 뭐. 바다니면 산 뭐 둘 중 하나니까요. 무기 얼른 와요. 뜨거워. 얼른 와요. 아이 그만이요. 이따 시원하걸랑요 저녁 때.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 처음이죠. 맞아요. 이렇게 말리는 경우 없었죠. 늘 안 해서 문제예요. 아이 나는 이거 갖고 간다고 얘기라도 허야는데 암뜨리도 않고서 또 뭐더라. 아 술 먹고 뭐 노래 부르는 용어라. 보통 설마요. 그럴 줄 알았으면 일하고 내 데리러 나오지도 않았슈. 안 더워요? 겨울이 추울 생각에서 조금 더 쬐야지. 그러면 나설 거 아니야. 감정의 힘. 우와. 겨울 생각하라고요? 그럼. 겨울 추울 때 생각해봐. 이거 얼마나 고마운가 하는 일이 따따하게 해주고.
젊을 때는 이보다 더 했슈. 옆집 앞집 밭일까지 도와주러 댕겼는데 뭐 일복이 아주 타고났지 뭐. 성실하셨군요. 사실 우리 부부도 남들처럼 죽마를 만났는디 내는 결혼 전에 영감